아프게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0일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바이오 핫 세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횡보하면서 조금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0.35% 상승, 코스닥 0.29% 상승했습니다. 자, 날짜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드렸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14일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11일째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휴일 하루 끼어 있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충분히 날짜를 보내게 된다면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매치되면서 연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 적당히 끝난다면 내년에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4,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우리 거래일이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아마도 외국인이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외국인의 기조를 봐서는 크게 우리나라를 흔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 보이고 전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오름폭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채워나간다. 한국을 좀 채워나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현선물 동시 매수세 들으면서 조정이라 하기도 무색할 만큼 위로 슬슬슬슬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시그널 제시하자마자 올라갔던 그죠? 네이버 4%까지 여기서 사한 이후에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전고점 돌파 시도 넣으면서 윗골이 약간 다른 것은요, 손바뀜 나왔다 이겁니다. 그죠? 고점 부위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그거 못 참고 솔라당 파는 사람들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1.5% 상승으로 확 밀리다가 막판에 끌어당겼거든요. 자, 이제 시작하는 상황인데 던질 필요 없다. 홀딩하겠다 말씀드렸고 거래량도 실리고 있는 상황. 노 프라블럼. 아침에 닥터케이 광분 좀 했습니다. 한 이후에 바로 4%가 날아갔어요. 자, 카카오도 강세 보이다가 조금 주춤한데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5만원대 좀처럼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 14만 6천원권대 밑에 이평선 60일권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여기만 강하게 돌파한다면 16만원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한국조선해양도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제법 상승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 여기 저항들이 조금 산재해서 그렇습니까? 강하게 힘껏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이평선 밑에 다 있거든요. 상승 완전 초입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합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요. 호텔신라 no problem.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인근부터 매수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위로 추가로 치고 간다면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고 갑니다. 자, JYP 무난하게 240일 하나 남겨두고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기관에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No problem. 자, 홀딩입니다.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 아주 관심 많은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끝내주고 올라갔죠. 자, 삼성전자 오늘 청산, 최종 청산 다 했어요. 그죠? 최종 청산 다 하고 중장기도 다 틀었다. 오늘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월선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 팀원이 참 과감하게 다시 들어가고 했답니다. 그죠?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말은 안 했는데
아, 한 1년 가까이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 이런 데 올라타면 가만히 있고 따라 들어가거든요. 깨지면 그냥 청산, 청산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할줄 알기 때문에 어우 들어갔다 그럽니다. SK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정말 강해요. 그죠? 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다음에도 의견 드렸다. 다음에도 하고 네이버, 카카오,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올라간 폭이 하이닉스는 1.5, 그죠? 네이버는 2.5.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전일 상승폭까지 친다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탄력이 더 있다 이겁니다. 빈츠님. 그죠? 하이닉스 던지고 네이버 이런 카카오 이런 거 매수한 게 탄력이 더 좋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전기전자가 비교적 조금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하이닉스는 뭐 추가 상승했습니다만. 자, 나머지 섹터 보면 조선주가 약간 주춤한 상황이고 비교적 나머지 다 양호죠. 보험주가 전일 그죠? 보험업계하고 회동해서 너무 손해율을 보험 계약자한테 넘기지 마라 이런 소식들 때문에 조금 약세 보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양호한 편이죠. 바로 바이오 핫세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LG 이노텍 이런 부분도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여러분들 익혀 놓으십시오. 이렇게 고점 부위를 돌파할 때못 따라갔다면 지금 여기 모양이 뭐하고 같습니까? 빈츠님, 네이버하고 같아요.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에 네이버를 못산 분이라면 자 약간 눌려줄 때 이런 부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추가 상승 나오죠. 이거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관심 있게 보자. LG 이노텍이 애플 향으로 내년에 애플이 또 신제품 출시 예정도 많이 돼 있고 하니까요. 안 좋았던 사업 부분 축소하고 그쪽을 좀더 집중하겠다라는 일종의 구조조정 같은 것도 양호하게 나온 것 같으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눌리지 않았고 포트폴리오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좀 내려온다면 나머지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 청산하고 삼성전기 들어갈 충분히 용이 있어요. 기관 외국인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주당 0.05 주 배당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 곱하기 5%를 주식으로 배당하겠다 그런 소식들 때문에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참 주가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요. 보면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다면 여기 한 번에 안 무너뜨리는 게 비교적 정석적인데 그대로 무너뜨리고 여기도 무너뜨려 버리고. 이런 데 가면 좀 밀리는 게 정상인데 밀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올립니다. 그래서 참 개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을 접근할 때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배당 받아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주식 준다는데 그죠? 그래서 추가로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을 가볍게 받으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7만 한 6천원권 안 무너뜨리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19만원권까지도 돌파 충분히 할수 있어 보입니다. 자, 강하게 양봉 계속 나오면서 위로 쏴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단기 중기 이평선 다 돌파했습니다. 이제 5만 8천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며칠 전만 해도 안 좋다며. 그랬어요. 그말 바꾸기 아닙니다.
이렇게 막 무너질 때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추세 완전 무너지면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다가 5일선 올라타요. 그럼 여기까지 반등 강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이야기하다가 아, 장대 양봉이 시현됩니다. 조정 가볍게 받아야 돼요. 구름에서 올라타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을 보는 비유가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거든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안 좋았던 상황에서 좀 탈피하는 조짐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시장도 같이 강하게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는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말 바꾸기 아니에요. 휴젤도 여기 탄탄하게 받친다면 문제없어요. 그죠? 378,000원권만 잘 지지한다면 위로 갈 가능성 높은데 40만원권이 단기 저항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제 관심 있어요. HLB 반등 3% 했습니다만 뭐 밀린 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비하면 HLB 생명과학 오늘 20일 60일 다 돌파하는 12% 가까운 상승세 나오니까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돌파했으니 24,000원권만 잘 지지한다면 이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오늘 의미 있는 강한 상승세 나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HLB도 20일 권역인 108,000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러나 위에 124,000원권대 60일 저항이 또 남아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보다는 현재 저항권이 좀 더 포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릭스미스 여전히 부진하고요.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부진해요. 자 메지온이 여기 3중바닥 형식으로 지지를 보이면서 20일 돌파하는 강한 상승 이후에 20일 5일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여기 146,000원 지지하는지 여부와 175,000원권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자, 메디톡스는 여전히 힘없어요. 메디퍼스트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박스권입니다. 자, ABL 바이오 여기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상승 전환 시도 나왔으나 전전일 강하게 밀리면서 그 시도가 조금 무색한 그런 상황인데 밑으로 추가로 쳐져버리면 다시 별로인 상황으로 변합니다.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반등 나와야 돼요. 자, G3BNT는 20일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20일 깨졌으니까 밑으로 추가 하락 충분히 가능해지는 모습입니다. 27,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힌트다 그랬습니다. 초강세가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강한 양봉으로 상승했으면 적당히 조정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다 토해냈으니 별로다. 그죠? 여기 20일을 안 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셀리버리 마찬가지로 힘이 좀 응축되고 있습니다. 60일에 지지는 받으려고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 20일을 강하게 돌파하는 6만원권을 강하게 돌파해야 67,000원권까지도 상승 가능하나 힘없이 여기를 깨버리면 60일을 깨버리면 54,000원권 깨버리면 추가 하락할 수 있으니 잘 지켜봐야 되겠다. 자 젠백스도 20일 인근에서 일단은 지지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초강세는 무너졌습니다. 섣부르게 매수하기는 좀 부담되는 자리예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패스. 유한양행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양호한 흐름을 가고 있어요. 한미약품 지지부진, 대용제약 지지부진, 보령제약 강한 상승 이후에 그냥 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동화소시오 양호. 한올바이오가 그죠? 뉴스 나왔더라고요. 공장에 안 좋은 뉴스 있던데, 그죠? 대전 공장 3개월 폐쇄 위기, 품질 부적합 그런 뉴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본 거로 땡기네요. 대본 거로 땡깁니다. 일단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소식 이후에 바로 땡기는 걸 봐서는 누군가가 이 종목을 컨트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쪽 강하게 매수세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일단 뉴스 하나로 좀 흔들렸던 아침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질문 없으면 1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그리고 반도체 관련 강세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죠? KMW를 비롯한 5G도 강세, 휴대폰 부품, 반도체. 자, 외국인이 코스닥도 강하게 매수했고, 아까도 같이 봤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 시장 흔들흔들할 때좀 축소했다면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드니까요. 가지고 있는 종목을 너무 빠른 템포로 지금 던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츠님, 최근에 닥터케이가 쭉쭉쭉쭉 홀딩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다 그러한 전략 하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1부는 일단 마감하고요. 바로 이어서 2부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금인데 같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닥터K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더 도움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송 시간을 확정을 지을까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야간에도 여러분들께 가능한 한 고정적인 시간을 선정해서 예전처럼 방송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약속 지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조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직까지 수시 방송이다 해놓고 제가 방송을 요즘엔 최근에 거의 야간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녁에 시간 되시면 들어와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광고 나올 때 건너뛰지 마시고요.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